차량 여러 대가 이집트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 지구를 빠져나옵니다. 외국인과 중상 환자에게 국경이 개방된 첫날 300여 명이 국경을 넘은 데 이어 오늘은 약 600명이 통과 명단에 포함됐습니다. 우리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5명도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쟁이 시작된 지 26일 만에 가자 지구를 탈출하게 된 겁니다. 인도적 지원과 별개로 이스라엘은 이틀 연속으로 가자시티 북부에 있는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. 이틀간 공격으로 최소 195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.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미 몇 주 전부터 민간인은 남쪽으로 피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전 경보도 없이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어느덧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시티 턱 밑까지 진격했습니다. 하마스는 인간 방패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. والذين يتعرضون لنفس القتل والدمار الذي يتعرض له شعبنا 가자 시티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면 양측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